유럽연합 반독점 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합병을 불허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유는 이번 인수 합병이 화물 선박 공급에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불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양사 합병이 LNG 수송 선박의 건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유럽을 대표하는 이유는 LNG선 시장이 독점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